이게 우리 화분 중에서 색깔이 좀 많이 변한 측에 드는 애지, 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화분에 흙물이 배이고 이렇게 색감이 조금 이제 오래 사용한 티 빈티지나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 화분 특성이, 여기 보시면 트임이 많이 나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다낸 거예요. 흙 사이사이에 터진 부분들, 그 부분들 사이로 흙물이 배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갈변해서 처음보다 약간 색감이 갈색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가 조금 다른 화분들에 비해서 많이 갈변 현상이 일어난, 이 아이도 보면은 조금 흙물이 배어 있는 느낌이에요. 옆에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색깔이랑 이흙 색깔이랑 좀 많이 달라 보이고, 얘는 엄청 하얀 느낌인데 여기는 좀 갈색빛으로 돼 있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변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도 괜찮지만 요렇게 변한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요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일부러 더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흙톤은 변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흙톤은 흙 자체가 성질이 입자가 엄청 곱고 촘촘해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뭐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흙물이 이렇게 트임이나 뭐흙 사이를 파고 들고 구멍 사이를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물이 배야 되는데, 흙톤은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죠, 사장님? 네, 그래서 흙톤은 아예 변하는 느낌이 1도 없네요, 진짜. 그대로. 흙토는 입자가, 흙 입자가 고와서 그래요. 네, 그대로네, 진짜. 아주 산뜻한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